조용하고 아늑한 시골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시끌벅적 잔치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사랑이 넘치는 현장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모이고 모이면서 작은 시골 학교에서 웃음꽃이 피어난다.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나누며 기쁨을 느끼는 현장이라는데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 따뜻함을 전하는 곳 소개합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화천 산양초등학교. 학교는 아담하지만 큰 꿈을 키워가는 곳이다. 전교생 18명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연결어가는 곳. 학생 수는 작지만 다양하게 이루어진 학습 프로그램들. 특히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수업은 재미와 실력이 쑥쑥 자란다. 책 안에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 아이들. 제 입장으로서는 아주 마음 아픈 것이 있는데요. 자꾸 전출이 나감으로 인해서 벗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뛰어놀고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학부모님이 주체가 되어서 좋은 행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양지산 마루, 학교 옆 주차장이 특별한 장터로 변신했다. 이른 아침부터 먼 길을 달려온 푸드트럭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사랑의 바자회 준비도 한창.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 학부모님들까지 모은 각종 물건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예, 일단은 저희 아이들이 과제 물건들을 자진해서 기부를 했고요. 어머님들께서 어머님들끼리 또 여러 가지를 모아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위해서 기부받은 다양한 물건들. 아이들이 신던 신발부터 옷은 물론이고 그릇과 각종 생활용품, 장난감, 책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장터다. 구경하는 재미, 싸게 사는 즐거움이 있다는데 일단 먼저 보고 고른 사람이 임자. 500원, 1000원 등의 가격이 싸다 보니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사서 좋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니 더 좋고. 이거 완전히 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찜을 하고 있는데 아깝죠. 제가 얼른 고를 수 있어서. 여기 안 나오면 못 사잖아요, 선생님. 장터에서 먹을 거리 빠지면 섭섭한데 한편에서는 음식 준비로 분주하다. 캐나다에도 이런 축제 있나요? 이 스타일이 없어요. 그냥 가끔씩 사람 오면 아니면 페스티벌도 없어요. 캐나다에서 그냥 그 학생 그 게임 날 아니면 다른 스포츠제 있어요. 근데 그 페스티벌 아니면 마켓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 처음 하시는 거 같은데요? 네, 맞아요. 좋아요. 재밌었어요. 학교 축제지만 인근 부대 병사들도 참가했다. 왜 이렇게 바쁜가 했더니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따끈한 어묵. 보니까 어묵 맛이 완전 숙달된 솜씨예요. 저희가 지금 해마다 어묵을 여기 가자야 하면 지원해주고 있는데 올해는 벌써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해온 솜씨가 있어서 노하우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어묵 맛이 좀 좋을 겁니다. 인기도 많습니다, 여기. 뜨끈한 국물과 쫄깃한 맛으로 추운 날 빼놓을 수 없는 간식인 어묵.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욱더 인기가 많다. 어묵 맛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이거 군인 아저씨들이 만들어서 더 맛있죠? 네.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개당 만 원이라도 사 먹을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공짜로 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살거리, 먹을거리 많은 흥겨운 장터에 노래가 빠질 수 없다. 화려한 문예의 매너와 함께 랩 실력을 뽐내는 주인공은 바로 화천 산양초등학교 어린이 밴드인 밤밴드. 건반, 기타, 드럼에 베이스까지 제대로 갖췄다.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아이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느껴지는데
그동안 틈틈이 군인 아저씨에게 배운 노래와 연주 실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기회다. 언니 오빠의 모습에 박수가 쏟아지고 또 다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산양초등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이 누굴 보고 배웠나 했더니 바로 선생님들이었다. 청바지와 청자켓으로 옷까지 맞춰 입고 제대로 된 무대를 선보이는 선생님들. 흥겨운 분위기와 열기에 이어지면서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됐다. 아이들과 군인 장병들이 함께하는 무대. 평소 장병들이 갖고 있는 끼와 재능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함께할 시간이 많았다. 함께이기에 더 즐겁고 따뜻한 무대. 매주 화요일마다 한 14시부터 이제 한 17시까지 해서 이제 애들 음악 가르쳐 주고 있고, 저는 드럼이랑 베이스 가르쳐 주고 있고, 다른 인원은 이제 뭐 기타나 다른 악기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는 큰 도시에서 학교 다녔을 때 와 달리 좀 아이들이 좀 순수한 것 같고 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골 초등학교에 나타난 푸드 트럭들. 아이들의 입맛을 자극할 간식들이 가득하다. 맛있는 냄새, 정까지 가득 싣고 다닌다는데. 시골학교 무료 간식차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일단은 뭐 처음에 이제 이 푸드트럭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시골 마을 이제 학교를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그 학교 주변에는 이제 아이들 이제 먹거리나 군것질거리가 없었는데 이 푸드트럭이 이동해서 이제 조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골 마을 이제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간식을 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골 학교를 찾아서 봉사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보시고서 이제 푸드트럭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 시골 학교 봉사에 동참을 하시겠다고. 좋은 일에 함께하면서 점점 더 입소문이 난 푸드트럭. 전국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사회 공익과 공헌 사업도 펼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아이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아이들 눈동자 보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런 모습 많이 기억이 나서 이번에 또 세 번째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사할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가 될지 막 그러니까는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전혀 그러니까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즐기러 왔다는 생각으로 또 여기 같이 오신 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오니까 오래간만에 같이 얼굴도 보고 그런 기분으로 왔어요. 그냥 마음은 가벼워 이러나 저러나. 크레페, 츄러스, 닭강정과 닭꼬치, 각종 튀김까지 아이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간식들. 맛과 향기로 그냥 지나치기 힘든 길거리 음식들의 맛있는 유혹. 특히 오늘은 무료다. 아이들과 나라 지키는 국군 장병들까지 모두 모여라. 입맛에 맞게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친구와 사이좋게 나눠먹는 아이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TV에서 이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웠는데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공짜로 음식을 주니까 좋네요. 맛있습니다. 시골이라 이게 푸드트럭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작은 학교 봉사 무료 간식 봉사해 주셔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푸드트럭 태그예요. 바르고 튼튼하게 슬기롭게 자라서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 사랑을 싣고 달려온 푸드트럭 덕분에 학창시절 잊지 못할 특별하고 행복한 추억이 생겼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기쁨. 따스함이 있기에 더 행복한 세상임을 느낄 수 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추운 겨울이 와도 끄떡없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랑이 있으니까요.